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세트입니다. 자, 이 차량은 스포티지 R입니다. 2011년식. 키로수는 얼마 안 탔어요. 68,454km입니다. 자, 이 차량은 왜 들어왔냐면 에어컨이 어쩌다 한 번씩 작동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차량 이제 정화하고요. 이런 차량은 에어컨 콤프, 여기 보시면 에어컨 콤프 레샤 여기 옆에 컨트롤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콤프가 통째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에어컨 콤프에 컨트롤 밸브 따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됐다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컨트롤 밸브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요거 교환하는 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은 해수를 다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에어컨은 해수해서 460g 다 해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 이제 교환하는 작업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에어컨 가스는 다 해제한 상태고 잭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면 여기 보면 링이 들어가 있어요. 링. 밸브가 안 빠져나오게 링이 여기 들어가 있죠. 링. 이렇게. 자, 링 집게로 이용해 가지고 이 링을 빼내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자, 빼내고요. 자, 링 집게 빼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링 찍기를 해서 링을 오므린 다음에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빼내고 요 이제 밸브가 지금 좀 밀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빠졌죠. 자, 이게 에어컨 컨트롤 밸브예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링하고 구멍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저기에 따라서 틀려지죠. 차가 어떻게 운행하나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보면 구멍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 밑에 거, 위에 거 이런 식으로 주행하는 저거에 따라서 얘가 컨트롤 해줍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다 컨트롤 해주는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자, 아직은 부속이 안 왔어요. 부속 벌써 시켰는데 한 시간 전에.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안 오고 있네요. 자, 이제 부품 오면 바로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빼놓고요. 자, 이렇게 신품 에어컨 콤프 컨트롤 밸브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품번도 나오죠. 97674-ES000. 자, 요게 자 신품이에요. 신품하고 고품하고 특별히 뭐 이거는 속안에를 우리가 절단해 보지 않는 이상에는 몰라요. 유압 라인들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그게 속안에서 밸브가 움직입니다. 아래 위로. 요게 이제 고장 날 확률이 거의 큽니다. 그래서 요거 조립할 때 여기 보시면 냉매 오일이 있죠. AFC134A 요거 좀 손에 묻혀서 요 오링에 이렇게 묻혀줘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다가 밸브를 컴프레셔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쉽게 안 내려갑니다. 쉽게
빠른 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자, 딱 소리 났죠. 그럼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아까 요거 스프링 키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링짓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자세가 안 나와요. 이게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안쪽에 핸드폰을 잡고 있으니까 이 자세가 안 나와요. 여기. 자, 링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쏙 집어넣었죠, 여기. 자, 보이십니까? 혹시 빠질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에어컨 컨트롤 밸브에 요즘에는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여기. 자, 잘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시면. 키가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쨍쨍만 꼽으면 조립은 끝나요. 이렇게 딱 소리 났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진공해 가지고 에어컨 가스 냉매량이 아까 460 나왔죠. 그 양만 집어넣으면 이제 에어컨 작업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